라이트닝 마법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거기다 레벨도 올랐고요. 레벨이 오름으로써 HP가 다 찼습니다. 좋아요. 자, 안 가본 곳을 계속해서 가볼까요? 위쪽에 가야 되네요. 여기도 가보고 여기 몇 번인지 알아보자. 빵? 여기는 이제 빵? 일단 현판부터 챙겨야겠죠? 팻말부터 챙겨야 되는데 어, 여깄다. 이건가보다. 보물상자 안에는 용발톱이 들어있다. 용발톱? 딴 거네요? 체력과 마도력을 동시에 회복하는 아이템이다. 회복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져가야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안 가본 여기 이 아래쪽에 그게 있겠네. 아래쪽을 내려와서 저기에 보물상자 있고 그 안에 팻말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자, 라이트닝 써보겠습니다. 벼락을 내리는 공격 주문. 마도력은 줄어들지 않으니 원하는 만큼 사용하자. 썼고. 자, 좋아요. 여기 가다가 안 갔던 곳 쭉 가서. 아이고, 복 인카운트율이 꽤 높은데 이 게임도? 라이트닝? 이거 세네요, 이거. 굉장한 데미지. 보니까 대타격이 굉장한 데미지보단 높은 데미지 같다. 아까 대타격 썼을 땐 한 방에 죽었는데 요번 안 죽은 거 보니까. 자, 보석들이 이렇게 세 개씩 차고 있죠, 점점? 이게 다 차서 여기 이제 큰 보석이 생기면은 그때 레벨업을 합니다. 특이한 게임이죠? 자, 얘한테는 아까 보니까 다이아 큐트를 한번 써.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 그리고 어, 아, 락교 훔쳐갔구나, 이씨, 나쁜 놈. 아, 훔쳐왔어. 그리고 혼란 걸렸었네, 방금. 자, 여기서 어디 보자. 아래쪽. 여기 회복샘이 있다. 마실까? 어, 회복샘 좋습니다. 이거 무한정 쓸 수 있었죠?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노가다를 계속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거 볼까? 미궁 안에 몇 군데 장소에 회복샘물을 만들어두었으니 체력이나 마도력이 떨어졌을 때 착실히 이용할 것. 젠틀한 교장으로부터. 그리고 여기에 팻말 있겠죠. 아니네? 신선주가 들어있네요? 자, 신선주는 마도력을 회복하는 아이템. 아니, 팻말 얻어야 되는데? 자, 일단 라이트닝. 굉장한 데미지. 찻장 공격. 고고, 기운 만점. 전 일단 근데 돈도 얻어야 되니까 결국엔 잡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잡고요. 아이고, 인카운트가 이상하네. 이 게임이 내 기억에는 인카운트가 적었던 걸 기억했는데 어린 시절에 약간 환상이었나보다. 내 기억이 잘못된 기억이었나봐. 자, 좋습니다. 어, 자, 가서 또 안 갔던 곳 위주로. 어? 저 별 아까 갔을 텐데. 아이고, 어, 아, 회복, 아, 회복샘이 별로 나오는구나. 아, 난 또 뭐 바뀌었나 했네, 혹시. 자, 요렇게 되면 다 갔는데 여기만 안 갔죠? 자, 벽이 무너지고 황금사과를 손에 넣었다. 황금사과를 또 하나 얻었구요. 저거 보면은 분명 부딪히라는, 네, 그런 메시지가 써있었겠죠? 마법, 다이아 큐트. 예자분 왠지 레벨 올 것 같다. 아무렇지도 않아? 좋아요. 혼란도 안 걸렸고 라이트닝 쓰면 죽겠죠? 법규를 날리고 있는 것 같은, 언제나 그런 느낌. 자, 스킬라 잡았고 어디 보자. 또 봅시다. 자, 현판은 여기가 다음 층 넘어가는 데일 테니까 여기 열리나 보다. 이거, 이거 열릴 것 같다. 아, 아닌데, 이게 세 개 이건가 보다. 이거, 이게 현판이고, 현판이 아니고 팻말이고, 이거 세 개가 이렇게 써야 되는 방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자, 녹차가 나왔고 라이트닝 날려주고 굉장한 데미지. 오, 좋아요. 피했습니다. 펌파이사는 왜 망했을까? 불쌍하게. 펌파이사는 뿌요뿌요를 좀 어떻게. 와우, 인카운트 진짜 진짜 내 어린 날의 환상이었구나. 인카운트율이 적었다고 기억하는 거는 진짜 어린 날의 환상이었어. 아, 락교, 이씨, 나쁜 놈.
어쨌든 간에 뿌요뿌요를 잘 살려가지고 약간 온라인 테트리스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잘 살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회사는 좀 망한 게 아깝네요. 자, 돌아가서 이쪽으로 빠져서 내려가고 이쪽 라인에 자, 아까 저장소 말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쪽에 들어와지는 문이 그냥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이트닝. 그러게. 어? 이건 받을까? 이건 받자 그냥. 자, 아이템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냥. 여기 한번. 이것도 숫자겠죠? 어, 2. 여기가 역시 아니구려. 자, 돌아갑시다. 여긴 아니고 여기로 가서 어, 일로 들어간 다음에 올라가다가 여기. 아, 아직도 안 열리네. 어... 팻말이 어디 있을까? 내가 안 간 데 없는데? 저 위에 넘어가는 데 말고? 텅텅 비어있고. 아! 아 왠지 이거 나 뭔지 알 것 같다. 한 번 더 하는 거야. 자, 이 레버에다가 한 번 더 해서 저기 안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자, 아이템을 써보겠습니다. 빙빙 레버를 한 번 더 사용을 해서 빙글빙글 해서 한 번 더 하면은 문이 우측으로 이동했고. 어, 아 이건가 보다. 아 이거였네. 아니네요. 아니었다.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어, 대신 여기로 들어갈 수 있네. 맞네 맞네. 이거네. 어, 이거 맞네. 자, 안에는 숫자 보드가 들어있다. 아 이거네요. 한 번 더 쓰는 거였네. 자, 5, 2, 0의 숫자 쓰여진 3개짜리의 세트 보드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아까 그 방들을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쓰는 게 맞았네. 자, 일단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는 5죠. 예, 5. 5를 여기다가 끼워야 합니다. 5, 5, 5. 보드 5. 여기다. 5를 여기다 사용하면은 이런 문이 열리겠죠? 어? 아, 다 끼워야 되나 보다. 오케이. 일단 다 끼우고 여기는 0. 0을 여기다 끼우겠습니다. 아이템. 보드 0 요거 장착. 그리고 어디보자 여긴가요? 아니네요. 아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아 인카운트 진짜 쩔어요 쩔어. 자 돌아댕기면서 어디보자 여기가 마지막 방이죠? 숫자는 뭐 안봐도 뻔하죠? 마지막 하나 남은거 끼면 되니까 2죠. 자 2를 끼워서 넣으면은 자 모든 걸 다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다음에 가지한테 가면 아마 열어주든가 뭐 하겠죠? 가지한테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가지래. 스케토우라 모시기. 스케토우다라? 이름도 어려워요.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처음 맵 부분에서 여기였죠? 여기 근처에서 가다가 바로 여기 스케토우다라가 있다. 물고기가 또 화를 내네. 물고기라 하지 말라니까.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맞을텐데? 아닌가벼? 오, 이렇게 하면 이제 열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이게 열리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네요. 어... 여기가 샘인가? 어, 이거 보자, 이거. 이건가 봐. 이걸 거예요, 아마? 자, 이건데 세 개 보드로 승부해서 문을 이겨야 된다. 이거네, 그러네. 승부를 안 했네, 내가. 끼운 다음에, 다 끼운 다음에 문에 덤비면 뭐 승부가 있나 본데 무승부, 다시 하시오. 어? 아 아하 아하 그런 거였다니. 나는 너무나 단순했다. 나는 어쩜 이렇게 단순했나. 이러니까 어릴 때 플레이 타임이 많이 나왔지, 이거. 이래서 어릴 때 풀타임이 많이 나왔었구만, 이게. 이 막상 오늘 해보니까 이게 왜 어렸을 때 풀타임이 많이 걸렸지? 싶었는데 이래서였구만. 꼼꼼해야 되네, 되게. 자, 일단 다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각 문에는 숫자가 0, 2, 5가 있죠? 그렇다는 건 다 이기려면은 근데 문제는 5가 문제잖아. 5를 어떻게 하지? 여기 5잖아. 5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딴 거부터 합시다. 회수할 수 있으니까 딴 거부터 열어보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뭐 판이 나오든가 하겠죠? 자, 여기는 뭐 대충 5 끼우면은 무조건 이기겠죠? 5를 끼우겠습니다. 이러면은 현판 당신의 승리! 좋아요. 보물상자 챙기고 위타 천초가 들어있다. 좋아요. 능력치가 영구적으로 상승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바로 위타 천초는 먹어주겠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다. 이거 회수하고 어? 회수를 못하는구나. 한번 끼면 헐. 이거 신중해야 되나? 설마? 설마 약간 망했나? 자, 5는 말고 일단은 5 말고 아니다 여기가 5다 헷갈려. 5 말고 빵부터 이깁시다. 빵. 어? 여기 아니야? 빵? 여기가 빵이죠? 어? 아 2네요 2. 잠깐만 그러면은 나 이거 망한거 아니야? 0, 2, 5가 속... 아아! 아 가위바위보! 0은 주먹, 2는 가위. 아하, 그렇다는 건 여기는 2이기 때문에 가위네요. 그래서 0을 내면은 주먹이 되겠네요. 어, 아, 어, 맞네요. 아, 어렵다. 야, 이거 너무 약간 아동용 게임이라고 얕잡아왔다. 자, 금을 200을 손에 넣었습니다. 좋아요. 금 200. 제가 이거를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전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게 단순히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고 손가락의 숫자라 가위바위보였다는 거. 당신의 승리. 야, 대단합니다. 구슬초가 들어있다. 구슬초. 자, 구슬초는 이거 바로 써야죠. 자, 그리고 방금 아이템을 다 얻었다고 자, 물고기한테 돌아가자 라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물고기한테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거였구만. 대단하다. 옛날 게임인데 이 뭔가 아이들이 사고를 유연하게 하게끔 해놨네. 그렇게 어릴 때 힘들만 했네, 사실. 알고 보니까 힘들고 막 오래 걸리고 노가다 많이 하고 그럴만 했네. 이건 나이 들어서도 생각하기 힘든 것 같은데 어린애들은 뭐 어땠겠어. 자, 돌아가고요. 내려가고 아까 물고기한테 가려면 여기죠. 여기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슬슬 몹도 좀 잡아보겠습니다. 돈을 좀 챙겨야 되니까 그러면서 도망. 자, 이거 봐. 아, 아니구나. 자, 이거 봐. 8개 보물상자를 전부 열었어. 그래? 너를 통과시키고 싶진 않지만 할 수 없지. 이제 다음 층으로 내려갈 수 있어. 문의 자물쇠는 열렸어. 저기 다음 층은 뿌요뿌요 지옥이지? 아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뭐,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어서 다음 층으로 꺼져. 물고기는 구두쇠, 노랭이. 물고기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 여기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요 상태에서 돌아가서 한번 돌아가가지고 여기 가면 안 되고 일단 가보자. 내려가는 계단 있고 가지 말고 돌아가서 한번 전층에 있었던 영구상승 아이템들 그런 것들 다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겠네. 어릴 때는 세이브하고 로드하고 막 틀리면 로드하고 그랬겠다. 그랬겠다. 자, 락교가 또 없어졌고요. 파이어. 파이어 정도면 충분하겠죠? 오케이, 잡았네. 꽈당큐다. 쓰러졌다를 또 이제 게임에서 꽈당큐다라고 표현해놓은 것도 되게 신선한 것 같고. 꽈당큐. 참 아동용으로 잘 만들었어요. 난이도는 아동용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상점은 가지가 상점이 아니었고 1층이었죠? 2층엔 상점이 없었으니까 1층. 아, 저기 있구나. 반대구나. 어, 여기 계단이 없다. 결국엔 길이 여기밖에 없네? 일로 가다가 1층에 상점이 없고 2층부터 상점이 있었죠? 자, 요층에 아까 못산 아이템 다 사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돈도 살짝 벌고. 얘네 아직도 한 방에 안 나오네. 자, 좋아요. 호요요요. 여기였지? 네, 헷갈림. 여기 녹차. 자, 조금만 더 잡으면 레벨이 하나 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찼으니까 살짝만 잡아서 한 개 정도 더 올리다가 고르다가 4층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볼륨이 크진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오래 올리는 게임은 아닐 겁니다. 아하, 인카운트. 이건 튀자. 안 잡을래.
앉아봐 앉아봐. 어차피 3층에서 걔네들 또 만날 텐데.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서 앉아봐 앉아봐. 가고 도망가고 내려가다가 일로 가고. 자, 여기에 상점 있었죠? 아, 여기네요. 여기가 바로 상점. 좋습니다. 여기서 아까 못 샀던 구슬초, 위타천초 이거를 나머지를 다 사줘야겠죠? 이거 사고 락교는 역시나 아까 말했다시피 초반에 주는 거, 그냥 기본으로 주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뿌유 수집하는 곳, 아 그 4개 모으는 곳. 자, 이렇게 다 샀어요. 이제는 나가고 자, 방금 산 아이템들 먹어야죠. 일단 위타천초 이걸로 올리고 그 다음에 구슬초, 명중률 또 올립니다. 잡몹이 못 피하겠죠? 구슬초 그리고 해독초는 먹지 말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다 챙겼으니까 이제 4층으로 넘어가는 일만 남아있어요. 좋습니다. 아이고, 나 왜 위층으로 가냐? 따란따란. 자, 이런 슬라임들은 도망가고. 왜 근데 항상 카벙크를 남겨놓고 도망갈까요? 불쌍하지도 않나. 아르르만 도망가? 카벙크는 냅두고. 더 들어가서 여긴 막힌 곳 도망가고. 랩업하면은 예, 그 뭐냐 MP, HP도 오르고 스탯도 오르고 새로운 마법도 생기고 막 그래요. 마법이 매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 게임은 표시가 확실하게 수치로 나오지만 않을 뿐 뭐가 다 오르기는 오릅니다. 오르고 차고 막 그러긴 합니다. 근데 그게 딱 수치로 나오진 않아요 게임상에서. 자, 녹차 제끼고. 아, 제가 아까 도망을 많이 쳐서 그럴 거예요 아마. 도망을 되게 많이 쳐서.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제 4층 넘어왔습니다. 4층이 맞고 하나 정찰이 안 됐죠. 여긴 현판이 있다. 2층은 뿌요뿌요 지옥이다. 파노티를 전부 찾아야 파노티를 찾아야 전진할 수 있다. 4개의 뿌요뿌요가 문을 연다. 기껏해야 뿌요뿌요. 그러나 뿌요뿌요 세련된 교장으로부터. 이게 여기가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게 좀 짜증나서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그 원래 뿌요뿌요가 같은 색 4개 모으면은 터져서 그 줄어들고 막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거를 인용한 그런 부분인데, 같은 색 4개를 모아서 문에다 끼우면은 그 문이 통과가 되는데, 근데 어? 뭐야? 어? 피 많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걸 4개를 들면 안 돼요. 4개를 들고 있어보면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3개 이하로 든 상태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끼우고 그랬어야 됐었던 그런 맵입니다. 자, 파이어를 이제 쓸 수 있게 됐어요. 마법, 새로운 마법 파이어. 이 앞 오른쪽에 가게가 있다. 아이템 보충하는 걸 잊지 마라. 이 앞 오른쪽에 가게가 있다. 여기 있네요. 여기서도 뭐 위타천초라든가 이런 거 매번 사야죠. 상점마다 3개씩은 다 사주는 게 기본이겠죠. 마도봉 피치, 마도봉 리리 새로 생겼고. 락교 지금 몇 개 남았지? 용발톱, 해독초 돈 얼마야? 638원. 638원이라 마도봉 피치, 아 비싸다. 안 살 수도 없고. 자, 400원 삽시다. 사고 그 다음에 자, 마도봉 로프 팔아야죠. 어? 끼고 있어서 그런가? 일단 나가서 빼자. 자, 아이템 마도봉 피치로 바꾸고 장비했고 그 다음에 아유 빨간 부유 나왔네. 자, 새로 배운 마법 파이어 써보겠습니다. 파이어. 아, 파이어가 새로 배운 게 아니고 2등급으로 올랐네. 이 딱 봐도 뭔가 아이스에 잘 통할 것 같은 그런 슬라임이긴 한데 뿌요죠 정확히는. 어? 아, 바라 걸렸구나. 이럴 때는 아이스톰을 쓰면은 풀려요. 상태 이상 해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마법이 경험치 두 개짜리네. 자, 팔리나 한번 확인해볼게요. 마동 로프 안되네. 장비들은 팔 수 없구만. 그냥 단순히 그냥 팔 수 없구만. 278원 일단은 나가고. 자, 여기서 잠깐 세이브를 합시다. 세이브 1번 덮어주고.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평일인데 3시가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